근데 지금 그 보면요. 내가 이제 와콤으로 내가 이제 쓰잖아요. 쓰고 줌에서 그거를 그 공유시켜 놓잖아, 학생들한테. 그러면 내가 쓰고 학생들도 들어와서 그냥 쓸수 있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리고 애들 다 보잖아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. 마치 애들 나와서 시키는 것처럼 내가 설명해 주고 너 한번 해봐. 그러면 이제 애들 걔가 이제 설명하고 다른 애들 또 보잖아, 그거를. 지금 저 지 교수가 그 줌에 스크린쉐어로 들어와 봐요.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야? 네. 예, 스크린쉐어로 들어와야 돼. 인앱을 시킬 테니까. 자, 지 교수가 썼어. 그걸 써봐요, 그러면, 거기다. 어, 주석 기능 있잖아, 주석 기능. 그러니까. 주석 기능으로 학생들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거든요.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. 그거 다 하잖아.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뭐 애들이 다볼수 있는 거지, 다. 자, 다른 학생들 들어와서. 그럼 이거 하게 되고 뭐 바로 또다 하고 나면 다 지우고, 바로 지우고, 또 다른 학생 시키고.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, 앞에서 여기 하는 게. 칠판에서 하면 이게 지우고 뭐고 하게 되는데, 여기서는 쓰고 뭐또 애들 하다가 또 뭐 이렇게 좋아요도 막, 막 띄우고. 네? 애들 뭐 쓰고 그러니까 싶은 말 쓰고.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잖아, 이 화면에서. 뭘 보여주고 있냐?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해서 지금 지 교수 얘기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 PPT도 있고 지 교수님도 여기다 있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걸 내가 내 얼굴 나오는 건 지금 줌에 있는 거 그냥 끌어다 놓은 거죠? 그렇지. 발표자고. 그러니까 거기 그림만 하면 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. 이제 지금 줌을 썼잖아. 예. 그 학생들은 선생님의 화면 쉐어를 하지만 나오는 건 이렇게 나와요. 예.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거의 똑같이 되잖아. 예. 그러니까 줌을 쓸 때는 줌에 있는 발표자 학생들 스크린샷을 동시에 주잖아. 우리 거로 하면. 우리 장비 안에 줌을 썼을 때 줌에서는 학생이 발표 여기 학생 발표자 모드 학생이 지금 지 교수가 학생으로 이 회로도를 그렸잖아. 설명하고 있잖아. 학생이 하고 해도 되고 선생님 항상 여기 계셔. 학생이 너 해봐 그러면 학생이 탁 나와 얘기하면서 하면 이걸 자동으로 되는 방식이 여기 개발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줌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여기는 편하게 쓸수 있으니까 그걸 녹화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하려면 어렵잖아. 거기서 줌에서 어떻게 해? 그냥 화면 쉐어하면 스크린 쉐어만 녹화되잖아. 근데 여기는 학생과 선생님과 선생님이 하는 자료와 이것이 항상 떠 있다. 더 많은 스크린도 동시에 띄워서 키우고 줄이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.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. 이게 방송이야. 방송에서 오면 어떡하느냐? 나훈아의 뭐를 한다. 그렇게 했잖아.